오늘은 열애 십신 상해품 제 34인 것 같습니다. 그 오후에 법문할 순서가 열애 수어 공덕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석에 참석하신 우리 통도사 불자님들에게 함께 법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무소에서 열애십심상해품을 요약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열애십심상해품을 나눠드린 것을 함께 읽어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품은 제34품인 열애십심상해품입니다. 이 열애십심상해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애 십신이란 십신은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열애 상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해서 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그 복덕과 과보 또 기묘한 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 것을 상이라 하기 때문에 상이 부처님의 상이 덕이 높고 깊고 넓은 그러한 표현을 받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바다 열애의 십신은 십신의 그 열애의 그 열 가지 모습의 그 개별적으로 보면 그 상인데 상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바다해자를 써서 모양의 바다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품에서는 인간이 이 신구의 삼업을 피할 수 있는 경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바세계에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또는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그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잘 신구의 삼업에 속박이 되거나 신구의 삼업에 끌려다니면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몸이 청정하고 입이 청정하고 생각이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모든 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여기에는 열애십심상해품은 부처님께서 낳으신 부처님이 이미 과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삼업을 뛰어넘어서 이지 즉 세속적인 진리와 본체적인 진리를 다 뛰어넘은 그러한 경계의 모습을 상으로 나타냈는데 그 경계의 모습의 상을 사실은 여기서 낱낱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인류가 요새는 한 60억을 넘는 인구라고 합니다. 60억을 넘는 인구는 다 각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기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이 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일 줄 알고 같은 얼굴인데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봐야 아, 우리 민족인 줄 알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자기를 봐야 아, 중국 민족인 줄 알고 유럽은 유럽, 서양은 서양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머리가 있고 다인데 같이 붙었는데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유럽 사람은 자기 민족인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동양 사람이 서로 섞여 있으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가릴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구나. 그걸 자세히 보면 알아. 자세히 행동을 보면 알아. 그것이 상과 호의 차이예요. 호의는 열의 수호 공도품을 하게 됐는데 이게 가치품이 돼서 상호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중생들이 부처님의 상은 이러한 틀 속에서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부처님이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32상 80종호예요. 그렇죠? 그러면 32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민족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낱낱이 들어본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건 호야. 그렇죠? 그게 상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 이 바다와 같이 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불교를 공부할 때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이 세속적인 진리와 본체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세속적인 진리인가 본체적인 진리인가를 잘 알고 들어가면 불교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운경에서 많이, 여러분, 오늘이 23일째인가? 지만, 하운경에서 이게 세속적인 진리의 말씀인가,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인가를 파악하고 들었으면 딱 알아. 여기서 법사가 하는 말을.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왔다 갔다 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즉, 세속적인 진리, 그걸 속죄라고 하고, 본체적인 진리를 진제라고 하는데, 세속적인 진리가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부처님 말씀에, 세속적인 진리가 뭐냐, 쉽게 표현하면, 악한 일은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세속적인 진리예요. 그래, 누구나가 착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착한 끝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끝이 있다. 이게 세속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본체적인 진리를 설명하면 같은 것이지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다. 이게 본체적인 진리잖아요. 부처님께서 본래의 진제, 본체적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쉽게 표현하고 그 법문을 방편법문이라 하고 그걸 응병요약이라고 해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아, 이것은 세속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본체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여기 읽어, 이따가 읽을 때 보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죠? 모양도 없고,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눈이 없어서 되겠고, 코가 없어서 되겠고, 귀가 없어서 되겠고, 안 되잖아요. 현상적인 것은 눈도 예뻐야 하고, 코도 바라야 하고, 귀도 넓적이 복스럽게 생겨야 하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머리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현상적인 진리야. 본체적인 진리는 뭐예요? 본래 머리라는 것도 없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귀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안이 비설 스니가 있지만 이 본래 작용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근본이 없는데 거기에 상대적인 색성향 미촉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본체적인 진리, 속죄예요. 이걸 잘 알고 들으면 불교는 쉽다. 아셨죠? 열애의 십신이란 또 열애의 모양이 바다같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 몸은 우주에 안이 계신 곳이 없다, 그리 하죠. 우주에 안이 계신 곳이 없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양은 금강에서 얘기하기를 상이 상이 아닌 줄을 알아야 본래 부처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상이, 부처의 깨달음 공덕의 상이 얼마나 많으냐? 바다같이 많아. 30 이상을 뛰어넘은 여기서는 90, 97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모양은 인구가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인구에 따른 대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7의 대인상뿐만 아니라 970억. 이게 수많은 상을 헤아릴 수 없는 상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열의 십심상의 품을 함께 독송을 하겠습니다. 열의 십심상의 품 함께 하십시다. 보현보살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들에게 부처님의 상호를 말하겠다. 머리 위에 보배로 장엄한 삼십이 대인상이 있어 각가지 광명으로 32가지의 작용을 하고 미간에도 있어 법계에 도루한 광명 구름으로 대광명을 놓아 온갖 보배색 갖추어 이롤과 같이 환히 통하여 청정한 광명이 시방국토에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뭔가 미묘한 음성을 법을 연설하니 33이다. 잠깐 이제 여기에 부처님의 상호가 이 가로를 보면 부처님의 30 이상을 말하겠다. 그 다음에 머리 보배로 장엄한 32 대인상 그리 했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부처님과 전륜성황의 32대 뛰어난 상호이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가장 위인이 될 만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륜성황이라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통치의 제1인자와 전륜성황,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인으로서의 성인 중에 성인인 부처님과 되실 분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30 이상을 얘기했지만 이 본래 이 열애식신 상회품은 97개의 상호를 지니셔야 그것이 이 성인 중에 성인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을 읽겠습니다. 눈에도 있어 자제하게 두루부르는 구름으로 모든 것을 널리 봄에 장래가 없으니 34시요 코에 모든 신통한 지혜 구름에 있어 무한한 하심부를 나타내는데 법의 연꽃에 앉아 온갖 세계에 가서 모든 보살과 중생에게 불사의한 불법을 연설하니 35시다. 혀의 음성과 영상을 보이는 구름이 있어 모든 세계에 두루 덮였는데 부처님께서 기뻐 미소 지으실 적에는 반드시 많이 법에 광명을 놓고 시방 법계에 두루 비추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 36시요 또한 법계 구름이 있어 혓바닥이 반듯 많은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묘한 보배 광명을 놓아 무한한 부처님 나타내시어 묘한 음성으로 온갖 법을 연설하니 37이다 혀끝에 법계를 비추는 부름이 있어 항상 금세 법에 불꽃이 차윤이 나며 그 속에 모든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시고 다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설법하심. 이에 마음이 기뻐 오랫동안 잘 익혀지지 않으니 이것이 38이요 또한 법계를 비추어 빛나는 구름이 있어 많은 색상과 미묘한 광명을 내어 시방의 무아 국토에 충만하였는데 온계가 정정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한한 불보살들이 계시면서 묘한 음성을 내어 보임에 보살들이 나타나 들으니 서른아홉이다. 위임의 잇몸에 부사이한 법계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어 모든 세계에서 심원하고 부사이한 법을 연설하니 마흔이요 입 오른 밤 말했니 부처님 먹은니 구름이 있어 대광명 두루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깨우치니 마흔 하나이다 이 오른 밤 위니에 금강양 불꽃과 청정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의 실력과 시방 세계의 맑은 도량을 나타내니 마흔둘이요 이밤 아랫니에 법의 등불 부르 비추는 구름이 있어 연화장사자자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대중이 함께 둘러 모심을 나타내니 마흔셋이다.
은희의 부처님을 조명하여 나타내는 구름이 있어 큰 불꽃 바퀴를 누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나타나서 실력으로 허공에서 파보이적과 등불보배를 유포하여 여러 대중 을 교화하는데 이것이 마흔넷이요 치아의 광명을 들어 나타내는 구름이 있어 미소 지으실 때에 광명을 놓는데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여 보현행을 설하 마흔다섯이니라. 여기에 이제 보면 눈과 코와 혀와 또 이빨과 또 뺨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부처님의 상호는 부처님의 상은 제가 지난달에 그 파키스탄에 가서 간다라 불교 불상 이제 대승불교 초기 이 부처님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 문화와 인도에 있는 마투라 문화가 많으면서 그 간다라 미술이 발전이 되는데 그때 표현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상호입니다. 부처님의 모습들. 그 부처님의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그 석판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는 대단하고 그 가운데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하고 깊다. 사람이 그 어떠한 조각을 상을 조각할 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본래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의 모습들이 그 박물관에 전시된 부처님의 상호들을 보면 아 정말 그 유럽 문화와 그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돼서 이제 표현이 된 것이지만은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설명하는 사람이 이 뭐라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그 보면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 표현은 못하지만은 고개가 끄덕거리더라고요. 거기에 표현된 상들이 보면 하나도 정말 그 버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온전한 불상이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풍기는 그 모양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속에는 그것을 조성한 사람들의 처음 마음이나 지금의 그것을 부처님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모습이나 그 속에는 즉 이 상을 조성할 때는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가 대단하고 하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을 조성할 때는 어쨌든지 전륜상, 대인상, 그 32상의 80종호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천년의 세월이 가도 거기에 그 상이 떨어져 나가도 거기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 상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상이 바다같이 많은데 이것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합창 배례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법신불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과거 부처님이 보루수 밑에서 도를 이루시고 길에서 45년 동안 맨발로 지내면서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죠? 열반에 드셨다. 근데 그분이 난그 살아있는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존재하냐? 그분이 남기신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법신의 사상인데 이 하음경은 그 법신의 무진 연기란 말이죠. 그래서 법계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즉 부처님의 상호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광명으로 표현하고 구름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그 상은 상이 아닌 줄을 보라고 했지만 거기서 잘 봐야 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것이 세속적인 진리인가? 본체적인 진리인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서.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보는 것은 뭐예요? 본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상이 상인 줄을 알아야지 그 상이 그 상을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볼 것이냐,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세속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얘 가치 있는 상으로 모실 것이냐, 상이 없는 것으로 모실 것이냐, 그것은 신심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상이 광명이라 표현하고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에 끊임없는 인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수없는 인행 보살로서의 역할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중생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지만 부처의 보살도에 들어가면 업이 아니라 몸이 청정하고 말하는 것이 청정하고 생각이 청정한 것으로 두기 때문에 그 과보가 나타나는 부처님의 과보는 상은 광명으로 표현하고 구름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이 대인상에서는 열애십신상의 품에서는 이 부처님의 공덕상을 구름으로 구름 문자로 표현하잖아요. 봄에 한 번은 다 구름 문자로 표현. 구름이라고 하는 것 구름이 검은 구름이 아니라 이건 광명 밝고 맑고 그런 구름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구름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인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비를 담은 검은 구름이 아니라 광명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상의 위대함은 과거에 우리는 업을 짓는 행위를 하지만 보살은 그래서 수행을 들여서 그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닦아가는데 자양이 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물과 같은 거예요.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욕에 들어가면 요 모습을 나타나고 더큰 그릇을 들어가면 큰 것에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이 업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을 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지닌 업이잖아요. 그것이 참된 그릇으로 내가 업을 지을 것인가? 세속적인 업을 지을 것인가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여기에 선하 참되고 참되지 않은 것에 중생업이냐 부처업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이 자작자수하는 거예요. 자작자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여기서 읽어드린 이 부처님의 대인상 모습들은 여러 가지 쭉 읽어드리겠지만, 이 대인상 모습은 각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진리의 마음의 빛이에요. 환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부처인 존재예요. 그래, 이 존재가 참 마음의 빛을 바라면 광명운이 되는 것이고, 그참 빛을 바라는 사람이 열심히 세상을 참되게 살아간다고 한그 모습이 얼마나 남으로부터 어떻게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것이 상호예요. 다른 게 상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함경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 진리 속에 있는 표현이에요. 세속적인 우리가 중생의 생각으로 부처를 보는 게 아니라 깨달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깨달은 눈으로 내가, 깨달은 눈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참되게 살고 있고 광명을 얻고 부처님의 상호처럼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돼. 나의 모습이, 나의 얼굴이 밖에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야, 그분만 보면 정말 의지하고 싶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광명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어려움을 같이 논하고 싶으면 또그 사람의 꾸밈을 보고, 야, 나저 사람을 닮고 싶고 하면, 그렇잖아요. 닮고 싶고 옷도 같이, 아, 나도 저런 옷을 해 입어야지. 닮고 싶잖아요. 이게 상이야. 다른 게 아니고. 자, 다음을 읽어봅시다. 입술의 모든 법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어 강대왕 경명을 노하다 청정케하니 마흔여섯이요. 목에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는 구름이 있어 간포를 이루어 부드럽게 윤기가 나고 피로자나의 청정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니 마흔일곱이다. 예너께의 최고 스승관 광명으로 법계에 비추는 구름이 많은 법의 광명을 놓아 모든 실력을 나타내니 신이요 예너께의 광명이로 구름에 있어 향기 붉고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과 청정하게 장엄한 국토를 나타내니 신하나이다 깊어 즐기는 금색 구름에서 청정 광명을 놓아 부처님 눈같이 광대한 광명인만이 부장을 나타나니 신일곱이다 또 부처님 구름 큰 불꽃 청정 광명을 놓아 시반 국토에 충만한데 그 가운데 도량의 대중들을 나타내니 신녀들 길상한 보스연변에 광명을 나타내니 구름이 있는데 많이 각가지로 사이사이 섞인 법에 불고 광명을 놓아 무한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음성을 나타내온가 밥을 연설하니 신아홉이다. 또 거기 밖에 두루한 광명을 나타나는 구름이 있어 대광명을 놓아 보살대중을 두루 나타나니 예수님이 두루 수승한 구름이 있어 대광명의 불꽃을 놓아 세계에 충만하며 그곳에 모든 부처님과 중생을 나타나니시 이다. 또 법륜을 굴리는 미묘한 음성 구름이 있어 대광명을 놓아 법계에 모든 부처님의 풍채와 마음을 나타나니 예수님이요 장엄한 구름이 있어 청정한 광경을 시방의 모든 불보살과 그 행을 나타나니 예선세시오 오른손에 바다를 비추는 구름 항상 달빛 청정광명을 놓아 큰 음성을 내어 여러 보살행을 찬미하니 예선 그림자로 나타나 비추는 구름이 있는데 대광명을 놓아 무한한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보리수 아래 앉으시어 시방국토를 진동 나타나니 예순 다섯이다. 또 국토에 지혜 등불 음성 구름이 있어 연부당 금의 청정 강령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니 이른 보배 연꽃에 안주하는 강령 구름이 있어 수미 등처럼 내 강령을 놓아 세계에 비추니 이른 하나이다. 또 밖에 두루 비추는 대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에 부처님께서 연화제에 앉으심을 나타내 이런 둘이 오른 손가락에 모든 것과 국토를 나타내는 둥근 구름이 대광명을 놓아 법계에 충만하며 항상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국토에 가득 이른 셋이다. 옛 손가락에 모든 보배를 안주하는 구름이 있는데 만이 왕불의 물이 광명 모든 불보살들을 나타나니 이른 내시오 오른 손바닥에 비추어 빛나는 구름이 보배광명을 놓으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나타나시고 낱낱 부처님 몸에 광명에 치성하며 설법으로 사람을 제도하여 세계를 청정하게 하나니 이른 다섯이다. 옛 손바닥에 바퀴가 두루 증장하여 법계도량을 변화로 나타나는 구름이 있는데 대광명을 놓아 많은 보살을 호연행을 연설하고 모든 불국토에 두루 두루 가서 무한한 중생을 각각 깨우 이른 여섯이여 음경이 부처님의 음성을 두루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데 많이 등불 로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두루 왕래하며 다니시며 처처마다 두루함을 나타나니 이른 일곱 어른 불기에 보배 등 화만 널리 비추는 구름이 있는데 부사귀한 보배 불꽃 광명을 하나하나의 모습에 모든 부처님들의 자제하신 신통 변화를 나타나니 이른 여덟
인볼기에 모든 법계에 광명으로 허공을 뒤덮는 구름이 있는데 각가지 몸매 구름을 두루 나타내니 이른 아홉이 다 오른 편 금세 사자 당찬지에 모든 허공 토끼에 구름이 있어 그 모습이 곱고 온전하여 잘 걸어 다니는데 연부당 금세 청정강 큰 소리를 내어 들어 진동하며 모든 불곡 토가 허공에 머물 나타내 오베 불꽃으로 장엄하였고 무한한 보살의 몸으로부터 변화를 여든 두리오엔 변금세 사슴왕 찬단지에 장군 구름이 있어 모든 보배에 청정 강명을 놓아 벗게에 불사를 하니 여든 셋이 다 오른 발가락 사이에 광명이 온 벗기를 비추는 구름이 있는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각가지 보배로 장엄한 풍채를 나타내니 여든 여든 옛 발가락 사이에 모든 부처님을 나타나는 구름이 있는데 보배의 청정 강령을 항상 놓아 불보살의 원만한 음성과 만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어 무한한 중생을 이롭게 하니 얻은 아홉이다 오른 발등에 장엄을 나타내는 광명 구름이 있어 연부단 금세 청정 광명을 오니 광명의 모습이 큰 구름같이 모든 부처님 도량을 담는데 아흔두리다엔 발등에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구름이 시시각각 벗기에 거닐며 많이 등불 붉고 강명을 놓아 모든 벗기의 중 아흔셋이 옹오른발레 둘레에 두루 구름이 있는데 보배 강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량에 많이 보배 사자자에 앉으시 마흔넷이다엔 발가락 끝에 신통연화를 나타나는 구름이 있는데 많은 보배세 청정강령을 불보살이 온갖 불법을 연설함을 나타나니 아흔일곱이다 비루자나 불께서 낸 이러한 시파장세계에 거룩한 모습을 고 계시니 신체 부위에 따로따로 온갖 보배술 뛰어난 분태로 장엄하셨느니라나 오호 아미타불 부처님의 97가지 대인상인 정상 육계상부터 머리에 머리에서부터 머리에 32가지 상 마지막에 발끝에 있는 상호까지 부처님의 상호 97가지 열의 십신 상해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너무